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7월 26일자 기사입니다. 해리스 구원 등판에도 민주당 승리 열세 세계 잃고 시작한다. 그렇죠. 뒤늦게 시작했으니까. 역대 대선 키워드로 승패 진단. 현직 대통령 불출마로 장점을 상실했다. 2022년 중간선거 피해 입지 축소. 최고령 바이든 카리스마도 없어. 이민전쟁, 금리 제3후보 등 변수. 열세 세계 놓치면 트럼프 승리. 세계 정치 지형이 격동하는 슈퍼선거의 해 최대 이벤트는 오늘 11월 5일 현지 시간 치르는 미국 대통령 선거다. 그러나 양당 후보가 확정돼 본격 레이스 안에 돌입한 지 120여일이 지나 민주당 후보인 존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고 후보를 다시 선출해야 하는 초유 상황을 맞닥뜨렸다. 이를 두고 언론은 역사상 기념비적인 정치적 붕괴로 묘사했다. 바이든 사퇴 후 민주당은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중심으로 빠르게 결집했고 총격을 딛고 공화당 영웅으로 부상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백악관 재입성을 위해 공세를 퍼붓고 있다.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을 둔채 오는 28일 100일을 남긴 레이스 판세를 역대 대선의 핵심이 된 키워드로 전망해봤다. 미국 대선 쪽집게로 통하는 앨런 리트먼 아메리칸대 역사학과 석좌 교수는 현재 민주당이 백악관행 13개 열세 중에 이미 3개를 잃고 싸움을 시작했다고 진단했다. 13개 변수는 후보의 현직 여부, 집권당 입지, 중간선거 승리, 대선 경선, 현직의 카리스마, 도전자의 카리스마, 제3후보, 스캔들, 장기 또는 단기 경제성과 외교 군사 성공 또는 실패, 사회 불안, 정책 변화다. 집권 여당이 13개 중에 6개를 잃으면 패배하고 5개 이하로 잃으면 승리한다는 게 그의 예측 모델이다. 이 키워드로 예측한 대선은 1984년 로널드 레이건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0번 중 9번이 적중했다. 해리스 부통령이 구원특판 했지만 민주당은 이미 현직 프리미엄, 집권당 입지, 현직 카리스마 등 3개 열쇠를 공화당에 내주고 본선을 시작하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태도 현지 프리미엄을 상당히 한 부분을 잃었고 2022년 중간선거에서 하원 다수당 지위를 공화당에게 내줬다. 역대 최고령 대통령 바이든은 프랭클린, 루즈벨트, 존 F. 케네디처럼 전 국민의 지지와 사랑을 받는 카리스마도 없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10개 중 3개 열쇠를 더 잃으면 민주당이 패한다는 계산이다. 현재 민주당이 수성할 수 있는 열쇠는 대선 경선 하나뿐이다.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대선 후보 선출에 필요한 대의원 수를 확보한 해리스 부통령을 일사불란하게 추대해야 한다는 1900년대 이후 미 대선에서 치열한 경선을 치렀던 여당이 재선에 성공한 사례는 전무했다. 두 후보의 지지율은 아직 해리스 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 추격하는 추세다. 로이터 입소스의 조사 22일부터 23일자 등록 유권자 1018명에서 해리스가 44%, 트럼프가 42% 바짝 앞질렀지만 CNN과 SSRS 조사 22일부터 23일자는 등록 유권자 1631명에서 트럼프가 49%, 해리스가 46%, 앞서 4 내지 6월 트럼프가 6포인트 앞섰던 수치와 비교하면 상당히 줄었다. 70대 후반의 백인 남성 트럼프와 60대 흑인 아시아계 여성 해리스, 미 대선 사상 가장 극적인 대비를 이루는 두 후보의 지지율 경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한 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트럼프보다 늦게 선거판에 뛰어든 해리스는 어떤 부분은 시간 준비상 손해일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 나쁜 뉴스가 감춰지고 좋은 이미지만 부각될 수도 있는 이점이 있어요. 너무 선거에 너무 빨리 나와서 많은 게 노출되면은 부정적으로 할수 있는데. 새로 신선한 이미지로 들어와서 짧은 시간에 좋은 점만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그랬을 때 그렇게 선거운동
자체가 이미 부통령으로서 어느 정도 알려진 인물이고. 그러나 이제 갑자기 백인 대 백인의 대결에서 흑백 대결로 불이 붙은데 누가 더 유리한지, 신은 누구에게 유리한 사건을 터뜨려 줄지 그것이 결정되겠죠. 오늘 서울신문 2024년도 7월 26일자 기사, 해리스 구원 등판에도 민주당 승리 열세 세계 읽고 시작한다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